딱 거울 볼 때 어떤 표정으로 보는지 살짝 살짝 섹시해! 그게 아닌 것 같아. 붙여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우와. 안 되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운동을 하고 해야 돼. 아, 이래서 섹션 킬러구나. 하늘을 다 죽여버렸어. 인터뷰 전 섹션 TV가 강소라 씨에게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희망하는 5년 뒤 자신의 연관 검색어 작성. 그녀가 희망하는 첫 번째 검색어 1번은 바로 빵가게. 자칭 빵 덕후 강소라 씨, 다이어트를 위해 빵과 잠시 이별한 그녀의 정말, 5년 뒤 소원은? 최대한 다이어트에 무리가 안 가면서 네. 양질의 재료만을 쓴 네, 그런 빵가게를 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베이킹의 어떤 마스터가 되게 된다면 아마 이 직업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안 돼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버터 있는 빵을 깨물고. 내친 김에 미래의 빵가게 CF 도전. 그 빵 네. 제가 다 사겠습니다. 다음 연가 검색어는 열 번째 영화. 제가 드라마에 비해서 아직 영화 작품을 많이 못 해봐서 33세 찍을 영화는 가족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따뜻하고 스펙트럼을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날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친구분들, 연인분들끼리 오붓하게 데이트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라 씨도 데이트 잘하시고요. 멋진 모습.